들하하는게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장 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요한2 1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1 5 1 8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어,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은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것서는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남이 내게 띠뛰우고내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사다 평안하십시오. <목소리>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입니다. <목소리>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타내신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我各位站在在始的代邀아 자기 자신에게서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는 이 사실을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그게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 오늘 또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새롭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今天短 어, 지난 한 주간 어, 영국에서 유럽 집회와 함께 렘런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有了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이번에 선포된 메시지 중요한 응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 세계를 변화시켰던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답을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让我们带着改变世界耶稣门徒的这个答案前行.트 일곱 명이 누렸던 그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라 했습니다去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절대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不是而在我面要建造神不他的座望그래서이 절대 망대를 만들고 내가 가는 모든 걸음 현장 속에 움직이는 절대 망대를.

예수在橄사도행일장 삼절의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使의화그 답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현장의 여러분 통해서 움직이는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좌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면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움직이는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고서바부분在我里面成为的时候那么我的每一个现场都可以有울을 통해서 이루었던 치유의 망대 후대의 망대 미래의 망대 이 움직이는 망대를 만들라 했습니다. 이랑은 이은이이바로 유럽의 시간표고 레런트들의 시간표라 말씀했습니다. 이니메은이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택하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제자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부활하셨다면 보란 듯이 사람 앞에 드러낼 것 아닙니까? 우부활 <목소리>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은 교권주의자들과 로마의 근세자들 앞에 보란 듯이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로마의 권세 아,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찾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결국은 절망해서 다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앞에서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让我们非常清楚彼得在耶稣时候是 사실 그렇게 해 놓고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절 일제한 삼절에 보면 그들이 결국 바다로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삼절 한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시몬 비 돌아가서 결국은 거 다윗이 다윗이 지만이 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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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다윗이 다윗이 다윗다사이 우리도 다금이렇게이고 있지 않윗이다다다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래서때로면을는가 살고요.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원망 속에서 살고요. 그게더 심해지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요. 이的时候이 그래도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人还想活 애를 쓰는 데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결국 이들이 마가다라빵의 주역이 되었고요 이들이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었고요로마를 비롯해 전 세계를 살리는 참된 제자로 쓰임 받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오늘그 축복이 내게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는두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부활후 <목소리> 그 가장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입니다. 주후화의 주, 우선做的事.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이 교수님은就是絕不放棄的基督的愛是什麼?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롭지 않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 포기했던 모든 삼조차도 사랑이라는 그힘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 우울에 빠진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울증에 빠지지만그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는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너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은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 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국 이분에게 하나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에 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주고 자기 힘을 줄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바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습 시편의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겁은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릴 때는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작을时候在意和在意中明白父母是自己的 그는 특별히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주의 많은 관심들을 받은 렘넌트들은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것을 봐요. 어렸을 의아그리의 관심 면 태양화 교육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한 부모의 사랑과 기도 통해서 자라난 렘트들은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목소리> 부면어도그 성장해 가면서도 이 사랑을 또한 배우자를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전달받게 되죠. 문제는 창세기 3장 속에 빠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이후완전니다 그래서 각자가 상처 때문에 자기 중심과 자기 어떤 기준과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도를 스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요한 일서 4장,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不是我了神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주와 여러분은 모든 조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도시로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건전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주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주신 그 사랑을 못 깨닫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다랑에 쏟고 있는 것이고 늘 문제와 환경 속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자그生命 아이, 사 베지리 찬 그리 께서부활하셨서이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 빌립서 장극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말씀했습니다. 이日子 밤새 빈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6절에 보면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시간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 회복하면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가가이시 혹이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분이망中 들려지지 않는달지라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 절망 가운데 달지라도 말씀 속에 있으면은 결국 믿음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神이번에 유럽 집회 때 어떤 분의 면담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을 사실 유럽은 53개국입니다. 지금 우리 전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아홉 개 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전 운동의 국가 9개 국가의 다섯 개 교회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15개 교회가 인도 근데 유럽 집회나 또 유럽 산업인 대회 때 되면은 어, 그동안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던 많은 제자들이 함께 또 보름이 되어지고 또 면담도 이루어집니다. 자 올해 기회쇼 디지털 여행 인선교 대학회에서요,很多的文圖過來一起參加也畢竟有面談. 특별히 이번에도 한 부부가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대학 학자예요. 아, 장 부시 대뇌 <다> 과학자. 리귀 아, 하브데스 <하버드에서> 공반 대학 학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습한 아주 거분한 그 전문인 중에 전문인이에요.

이유지런의 문제没有办法 그런 가운데서 이분은 복음을 잡고그 삶을 이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안에도 심지어 공황 장애까지 온거예요妻子데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在这 근데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믿음을 회복했는데, 하나님께 유일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데 자기는 수학에 대해서 포기자였대요 원래 학교 다닐 때 수학에 대해서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학책을 좀 봤는데 새롭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수학 가르치는 것을 온라인으로 남겨가지고 그것을 좀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목소득> 然后在문이났分享让教孩子学的这个内容就被别人多的消息扩展이찬되어 <목소득> <그게> <목소득> <났어요. 목소득> <목소득> <목소> 가지고 대만이나 중국의 수학 교재로 들어갈 만큼 이렇게 인도를 받은 겁니다. 이지어서국의 <목소득> 지금 서울의 강남에도 그 교재를 가지고 수학을 가르치겠다고 관게이뭐 유매자라고 나오기까지 됐습니다. 시아에서 한국을 강남이 요청해 오고 나서 희망이 쓰는 하 완전히 수학에 대해서 포기한 자였는데 그러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말씀 붙잡고 믿음 회복했는데 그 믿음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일성에 축복된 응답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목소리> 혹이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시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목소리> 많은 환경들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목소리> 그렇할지라도 말씀만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믿음 회복한다면은 결국은 그것 통해서. 여러분을 행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明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속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我们복음장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어. 임으자면화자님님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입니다 이 그리토의 사랑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붙잡혀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세 분이나 질문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제는 세상 것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 내려놓고 그리스의 사랑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숨은 상처를 건드리면서 속여왔던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채워지면은 흑암의 세력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져요.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 5장 18절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숨은 상처 사단의 쏘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을 만들어 지는 귀한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이나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와 요지하는 아이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면 갈보리산 은약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은약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은약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재앙과 지옥의 배경을 다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속에는 그래서 이제는 속지 말고 승리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여러분다 이루었다하신 그 갈보리산 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무의식 속에 각인. 뿌리 체질대로 체질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面能做同的告白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고 체험하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미션이 바로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时我们就能知道我们的使命就是喂养我的小羊 결국 이 미션 앞에 제자들은 생명까지 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선언하셨죠. 예수 문선언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복음 在的告你你年少的候自己所以往但年老的候你要伸出手人要把你上到不意去的地方 때문에 순교의 인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그就是因福音他可能成道 그래서 군날의 제자들은 다 복음 때문에 순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션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서 먹여야 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체험한다면 은그 사랑하고 체험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미션을 주시는데 그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체험한다면 그, 사랑하고 어린,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운명과 저주 허감에 고통당하는 불신자들이 어린 양들입니다就是小그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어린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능력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能力그게 바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그래서, 사랑이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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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타난 능력은 부활로 말미 이루어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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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복음이 필요한 우리 의 현장에 그 복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福音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就是道宣教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말, 어, 기도하셨어요. 4월 29일 30일 대구 노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정말로 한금어장을 찾아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대구 전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7년 만에 우리 대구노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캠프가 진행되는 귀중한 시간표입니다1 7 어, 교구나 기관과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로 고 기도하시고 그 전도 대상자들 이번에 정말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된 모든 연장에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은 듣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기도를 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시게 돼있어 지금 현장에는 무엇 때문에 어음당한지 이유도 모르고 멸망받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데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숨은 어린 양들이 있다라는 사실. 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 캠프를 해서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캠프의 모든 방향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가 캠프 처음 캠프가 진행될 때는 교회 안에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 캠프 기간에는 휴가 내서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이여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이든지 사바시는 분이든지 시간을 내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캠플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잔여人, 상반人, 이자 정거 되어지지 않으으로말미암우 모든 현장들은 재앙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요며 전쟁 후수복는 살아갈 수 없는 재앙지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시 매우 인대에 이런 현장에 대구 전역을행해서 이제는 정말로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빠진 자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캠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오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세계 성교대회와 성교사 합숙 또 하나 성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담은 적은 헌금이 중남미 현장을 살리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중한 축복들에 쓰임받는다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분명히 한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이 여러분이 게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말로 내게 주신 산업을 통해서 한 나라 한 성도를 책임질 만큼 성교적 경제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것입니다 저것은 입니다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합니까? 이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어린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로 상처 속에 헤매입니까 우울증 속에 어둠을 당하고 있습니까세 가지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조용한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아침 시간에, 오후 시간에, 그리고 밤 시간에 모든 것에 답을 내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료도 찾고 메시지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낮 시간에.

그 여러분 화내고 우울한 것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의 이유, 너희들의 성 혹이나 내가 상처가 됐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 아침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을 얻는 시

낮에 모든 사건과 일들과 사람을 만나면 은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바꾸어지게 되어있어요 얼마나 사랑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이런저런 환경들 속에서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까 그 영향들을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 쌓이게 되죠 그 결국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침에 힘을 넣는 시간이 있고요. 기도에 답을 내면서 뭔가 메시지를 정리하고 찾아내서 가지고 있으면요. 낮에 사람 만나는 것도 환경들도 기도로 바꾸어지는 오히려 그 만남과 사건 속에

올해 하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직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위 맞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r 몬트는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위 완성을 하준비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놓고 가장 최고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的 우리 랩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그래서이 일로 거 지금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를 열자라고 하고 있고요세 가지 뜻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정확한 흔들리지 않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진짜 답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요. 답을 가지고 업을가져야 합니다. 어떤 답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절대 보좌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그그가지도록해해서이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또를 통해서 어린 양을 치유는그 축복을 누려고요些小羊羊 미래를 곧준비하는 우리 렘멘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어린 양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 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도께서 지금도 그리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권합니다. 영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중한 치유의 메시를 주시고 세상을 치유할 자로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약의 약속을 붙잡고 이로서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몬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